정부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을 논의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등을 이유로 특검은 시기상조라고 말해왔습니다.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이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대 야당의 정치적 속셈이라고 엄호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민의를 왜곡하더니 비극적 사건을 정쟁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수습하지 못할 사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 사태를 촉발할 뇌관이 될 것입니다. 야권은 야6당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번 주 대규모 장애 집회를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웅, 안철수 등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최상병 특검 찬성 입장을 내비치자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특검법이 폐기되면 다음 국회가 열리는 대로 제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네 번째 재판이 열린 군사법원 앞.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전우들과 함께 특검을 수용하라는 플래카드 앞에 섰습니다.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 사건입니다.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죠. 박 대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경로했는지,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기록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던 8명이 임 전 사단장 등 핵심 인물을 빼고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려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의 이 전 장관과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통신기록도 조회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기에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 이첩이 보류된 뒤 회수됐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에 착수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들의 통신기록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는 증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엔 유재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박정훈 전 단장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유 법무관리관은 자신은 수사기록을 이첩하는 방법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혐의자를 빼라는 등의 지시를 안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작년 8월 한 달 사이에만 수십 차례나 이루어졌던 대통령실과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경입니다. 공수처가 모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부릅니다. 지난 4일 15시간 조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1차 조사에서는 200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다 묻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같은 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김 사령관 출석 날짜에 맞춰 박 전 단장을 부른 것으로 미뤄 대질 심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계환 사령관, 박정훈 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 경로설의 양 당사자입니다.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는구만.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정확히 물어 사령의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경로설에 대한 질문에 다른 맥락의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VIP 경로설이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첫 단추이자 핵심 쟁점인 만큼 대질신문을 기점으로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실 전반으로 확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공수처에는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임종득, 전현직 국가안보실 1, 2차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을 따지는 경찰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의혹을 받는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대 대장을 함께 불러 수중수색 지시는 누가 했는지 대질 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